정원 씨는 갓세븐 미니 3집 또 트와이스 때부터 뭔가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달라진 거죠? 일단 팬덤 관리에 있어서 확실히 저는 변모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. 일단 기본적으로 마치 내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다음 앨범을 추측하고 또 뭐 뮤직비디오 안에서 어떤 메커핀을 찾아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갓세븐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트 로그 시리즈를 내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뮤비나 뭐 가사나 앨범 구성 모든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약점을 보완하고 진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부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마케팅 측면에서 두 가지 그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스트레이키즈 관련인데요. 네. 정말 10대 위주의 콘텐츠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10대들이 많이 구독하는 채널에서 후가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채널에서 오픈되게 좀 리얼리티를 더 시도를 한다든지 뭐 커버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 훨씬 확 반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회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회사를 주제로 한 약간 페이크 다큐식의 뭐 웹드라마를 제작을 한다든지 소속의 그 신예은 씨라든지 아니면 정건주 씨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리스트에서 주연을 함으로써 인지도를 순식간에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많이 넓혔고 또 그 OST를 본 데이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상 가장 좋은 또 음원 성적을 최근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믿고 보는, 믿고 듣는 가치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같은 플랫폼이 유튜브보다는 네. 작잖아요. 혹은 네. 케이블 채널보다는 아직까지는 네. 영향력이 적은데 네. 똑같은 시간과 역량을 네. 투입할 거면 이왕이면 좀 그래도 매체가 많은 거에 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, 네, 맞는 말씀이십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훨씬 더 일반 대중들과 접점이 맞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는 거나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TV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말씀 잘 나눴고요.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종원 네. 씨는 면접 때 아주 탄탄한 분석과 네. 데이터를 가지고 말한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. 네, 또 명섭 씨는